많은 종류의 지식이 있지만 모든 지식이 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은 그 지식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저는 남가주 은혜로교회 이병현 목사이고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5분 메시지 듣고 30분 기도하자고 LA 벨리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오늘은 잠언 1장 7절을 읽고 153 경건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고대 근동 지역에는 지혜문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지혜문학은 인생에 대한 통찰과 성공과 행복의 원리들을 길지 않은 짧은 문장 속에 기록해서 내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안에도 지혜문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성경에 잠언과 욥기 전도서, 잠언과 욥기 전도서가 대표적인 지혜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지혜문학이 본격적으로 발달했던 시기는 솔로몬의 재위 기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죠. 솔로몬은 그가 왕으로 다스리던 때에 그에게 주어진 것들을 많이 누리며 힘을 떨쳤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의 지혜로 인생이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고 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철학적인 대답을 내놓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우리가 보는 잠언에는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이 제일 많긴 하지만 솔로몬 외에 다른 저자들의 잠언도 같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아마도 그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 때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잠언은요, 다루고 있는 주제도 참 다양합니다. 젊은이가 지녀야 할 자세, 의인과 악인의 이야기, 지혜자는 어떻게 사는가,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 어리석음과 지혜는 무엇인가, 또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이런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을 통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일반적인 삶 가운데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의 지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 목사님, 그 옛날의 지혜인데 그게 오늘날에도 뭐 통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잠언은 당시의 고대 근동의 지혜 문학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지혜, 영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꿰뚫어 보고 인간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인생을 참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진실된 길잡이가 됩니다. 길잡이가 됩니다. 오늘 잠언 1장의 본문의 핵심이 7절이고요. 이 7절이 전체 잠언의 서론의 역할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다시 읽어보면 이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뭘까요? 여기서의 경외는 원래는 이게 두려워하다라는 말인데 이게 그냥 뭐 무조건적으로 무서워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치 범죄자가 경찰을 두려워하고 뭐 무서워하듯이 혹은 그 노예가 그 주인을 무서워하듯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그냥 두려워하기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섭을 뿐만 아니라 두려울 뿐만 아니라
존경하고 사모하게 되는 존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존경할 뿐만 아니라 또 무서워한다면 그것이 바로 경외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또 같이 무서워하는 것, 이것이 같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창조주요 심판자로 무서워하지만 동시에 하늘의 아버지로 사랑하고 공경한다는 말을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됩니다. 그럼 또 지식은 뭐냐? 여러분, 지식은요,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것을 말하죠. 지식은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데이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혹은 저렇게 살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올 것 같으면은 우산을 들고 나가는 것도 우리가 살면서 축적한 지식이고요. 이런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행동과 삶은 변하게 됩니다. 그런 지식들 중에서 가장 밑에 근본을 이루고 뼈대를 이루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남부 지역에는요, 허리케인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허리케인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막상 이 허리케인이 다가오면요, 아주 호되게 당합니다. 그런데 허리케인의 두려움을 아는 사람, 그 무서움을 아는 사람들은요, 준비를 해요. 식량과 식수를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뭐 욕조에도 물을 채워놓고 냉장고에 음식을 채워놓는 것은 뭐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불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서 손전등도 챙기고 약들도 준비하고 기름도 미리미리 채워놓고 창문과 가스도 미리 점검해 둡니다. 허리케인에 대한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 허리케인 가운데 버틸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경외하여 사는 것은 우리의 지식의 가장 근본이 되어서 그 지식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좋아하니까 그래 이건 해야 되겠다. 아,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휴, 하나님이 무서운데 아,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아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유, 하나님이 이거는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귀한 영적인 지식들이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지켜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롭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 이 인생의 힘든 여행길 가운데서도 결국은 우리를 목적지까지 가게 합니다. 보니까 여러분,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무신론이라서 신이 없다고 하는 그 지식 위에 자기의 삶을 쌓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그 지식 위에 자기의 삶을 쌓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의 고난이 닥치고 인생의 파도가 칠 때 신이 없다고 하는 그 무신론 위에 성을 쌓은 사람은 그 인생이 무너지게 되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위에 인생의 성을 쌓은 사람은 그 인생의 근본이 하나님이기에 넘어지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참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셀폰이 나오고 나서 얼마나 지식이 많은 지식이 범람합니까? 근데 그 모든 지식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그 지식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지식으로 주셔서 그 지식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